안녕, 나는 올해 9살 초등학교 2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싹도노. 오늘 알아볼 정치인은 바로 이해찬이야. 이해찬은 운동권 출신의 7선 의원이자 국무총리까지 지낸 정치계에 살아있는 카서스인데 얼굴만 보면 와, 나 뒤졌다 소리부터 나오는 지옥의 저승사자지만 실체도 3명의 대통령을 만들어낸 좌파계의 끝판왕이야. 그럼 지옥의 묵시록 이해찬에 대해 말해줄게. 이해찬은 1952년 충남 청양군 출신으로 면장 출신인 유복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집안의 지원으로 일찍 서울로 상경한 해찬이는 서울대 공대에 먼저 합격하지만 여자도 없고 적성에도 맞지 않자 쿨자퇴하고 이듬해 문과로 다시 합격하여 천직인 대모질로 서울대를 접수하는데 그때 고문에 처음 유시민이와 한판 붙은 전설이 있어. 당시 학생 운동계에도 언니저 맘에 안 들죠? 같은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는데 서울대 교내 집회에서 재학생인 유시민이 먼저 연설을 하고 그 다음 복학생인 해찬이가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유시민이는 지 차례가 끝나자 돌연 마이크를 꺼버리며 다 끝났으니 술이나 먹으러 갑시다 하고 사람들을 다 철수시켰어. 그러자 개빡친 해찬이가 단상으로 올라가 유시민이의 멱살을 딱 잡으며 네가 쏘냐 한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그렇게 데모 형제였던 해찬이는 그 과정에서 두 번의 징역을 살며 민주통일 운동연합을 창당, 언론계 활동을 하며 대중의 권유를 받고 정치계에 입문하게 되는데 첫 번째 선거는 저번에 말한 김종인과의 모친수 왁구대전이었어. 승리의 요인에는 왁구 차이도 있었지만 관악구라는 홈워드 팬티지를 잘 살려 승리한 해찬이는 오공 청문회를 거쳐 이력 스타덤에 오르게 되는데 그때 유명했던 삼총사가 바로 이상수, 이해찬, 노무현이었어. 당은 달랐지만 처음 만난 3명의 속궁합이 기가 막혔는데 해찬이가 면도날처럼 문제를 째고 들어가면 우연이가 송곳으로 정확하게 후벼파고 마지막으로 이상수가 맡아치는 이 3명의 연계 스킬샷은 전성기 고전파가 와도 못 피한다고 지금도 평가되고 있어. 그 후 관악구 재선에 성공한 해찬이는 민주당의 선거전략가로 포지션을 바꾸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데뷔전은 95년 서울시장 선거에 민주당 조순 후보를 당선시켜라 했어. 당시 선거의 전황은 대통령 선거 4위의 거물 박찬종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각이어서 이기기가 쉽지 않았는데 쭉쭉이 마량 닮은 힘눈썹이 전부였던 조순 후보를 당시 최고의 외화 판관포 총천 캐릭터로 포장을 하여 유세에 나섰어. 그때만 해도 이런 이미지 유세가 처음이라 조승 뽑으면 개작도쇼 볼 수 있겠다 생각한 유권자들의 몰표 덕에 결과는 8% 이상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조승을 서울시장으로 당선시키며 민주당 선거 전략의 최고 지휘관으로 임명되게 돼. 두 번째는 97년 재갈대 중의 대선 전략이었는데 이번에는 동PD와 대중의 DJP 연합을 기획 단일화를 성공시키며 대중이 당선의 1등 공신이 또 되었어. 그 후 대중이는 해찬이에게 전화를 한 통하여 교육부 장관을 임명시키게 되는 이게 그 유명한 이해찬 1세대 사건이야.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해찬이는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대입제도를 무지성으로 쑤셔버리는데 대학 전형을 구경수 못해도 특기 하나만 있으면 갈 수 있다는 무시험 대학 전형으로 바꾼다고 발표한 것이었어. 그 때문에 당시 고등학교 1학년 1983년생들은 야자도 합법적으로 안 하였고 월말고사도 안 치는 등 아주 놀자판이었는데 당연히 특기 하나만 가지고 대학에 가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하필 이 1세대가 응시한 2002년 수능이 역대 최고의 불수능이라 언어 영역 끝나자마자 창문으로 번지점프한 학생들이 교실마다 둘씩 생기는 건 물론 이 때문에 이 이해찬 1세대는 당군 이래 최고 돌대가리라는 낙인까지 찍히며 입시시장에서 외면을 받았는데 그때는 진짜 좆돼서 한마디도 못한 해찬이는 후에 이 사건을 회상하며 그래도 방향성은 옳았다며 미친 소리 했는데 진짜 길 가다 해찬이 대가리 때려도 안녕하세요. 3년생 면 무죄 판정해야 돼. 그렇게 교육부 장관을 거하게 말아먹은 해찬이는 다시 한번 우연히를 대통령 만들며 국무총리까지 가게 되는데 이때 포스는 보수의 최고의 파이터 택시가이 홍준표와도 라인전이 가능할 정도였어. 17대 대정부 질문 당시 벌어졌던 초장기 라인전인데 진짜 개레전드야. 오늘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의욕 할 거 없습니다. 그때 우리 큰 돈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렇죠. 총리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시대의 브로커로부터 정치연금을 받고 여러분들이 자꾸 의욕을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시는데 의욕이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공개 못할 정도로 그 얘기입니까? 서너 번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옛날에 그렇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새 정부의 공직자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세종도 공직자들은 그렇게 안 하는지 그러면 당당히 밝히셔야죠. 한 번도 선거법 위반을 안 하고 선거를 깨끗하게 잘 치른 잘 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홍 의원님은 전에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도 자격 박탈된 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그 장관님들은 그런 짓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정리처럼 그런 그 브로커하고 놀아나지 않았습니다. 브로커하고 놀아나지 않았습니다. 이심 모욕하지 마십시오. 이심 모욕이라니요?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잘못된 누가 브로커하고 놀아났단 말입니까? 놀아났다고 했습니까? 지금 뭐라고 지냈습니까? 총리하고 브로커처럼 그래 어울려 골프 친 일 없다 이겁니다. 브로커하고 놀아난 적 없어요. 놀아났잖아요 골프 치고. 언제 놀았어요? 사실 갖고 말씀하십시오. 사실을 가지고. 사실을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브로커하고 놀아난 적 없습니다. 누가 놀아났다고 했습니까? 준표 오빠 브로커랑 놀아났다고 말하긴 했어. 하지만 이러한 준표의 의혹 제기는 지극히 상식적이었는데 총리 임기 내내 골프만 치러 다니는 당신은 골프왕 수준이었던 희찬이는 강원도에 산불 났을 때도 골프 치러 갔었고 여름에 홍수가 난 날에도 골프 치러 제주도까지 가서 또 놀라 대망의 3.1절 날에도 골프를 그것도 수백만 원의 내기 골프를 쳐 총리직에서 사퇴까지 당하며 정치 인생 마감하나 했으나 자신의 두 번째 고향 세종특별시의 세력을 구축하며 당에 오해하지 노릇을 하려 하는데 그때 나타난 놈이 김종인이었어. 종인이의 공천 배제로 노년의 굴욕을 맞군 해찬이는 세종시에 무소속으로 당선되고 복당하여 진짜 리치왕이 되어 돌아오는데 그 뒤 19대 대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뭉크를 대통령 만들고 2018년 지방선거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으며 시장직을 싹쓸이 뒤이어 21대 총선에서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으며 180석을 겨닌 C8 진짜 고수 입장에는 소리 없이 다가오는 악몽 그 자체였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영혼 팔아넘겼는지 얼굴도 악마화되고 발언도 미친 사람 수준이었는데 장애인 비하 발언은 물론 서울은 천박한 도시 민주당 20년 집권 발언 등으로 개인적인 신뢰도는 날아갔는데 그딴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기자들 만나면 싸서 퍼부는 건 기본이고 의원들한테도 야 혼 좀 나볼래 이 지랄하며 진짜 뇌에서 직통으로 말하는 수준까지 왔는데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회찬이 분노조절장애 생겼다고 주의 문자까지 돌 정도였어. 이렇게 해찬이는 32년 동안 정치를 하며 지역구 연속 7.7승 3명의 대통령 당선을 이끈 레전드지만 기억나는 게 교육부 말아먹은 거나 홍순아도 골프 치러 다닌 거 반일운동할 때도 콘차사키 시켜쳐먹은 게 다인 걸 보면 악마의 재능이 이런 게 아닐까 싶어. 그리고 지금은 은퇴하고 뒤에서 재명이 밀어주는 것 같던데 재명이도 알아야 하는 게 해찬이가 3명 대통령 당선시킨 건 맞지만 실제로 2명은 지옥받고 1명은 국가 예정이라는 거 생각 하고 도움받았으면 좋겠어. 그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해찬이의 장수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칠게.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